안녕하세요. 컨트원 김현주 코치입니다. 우리나라 농구인들이 그 궁금해하는 농구 룰 같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하고 풀어가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일단 KBL 홍기한 심판부장님 모시고 한번 저희가 궁금한 것들, 그동안 쌓였던 것들 이런 거 풀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KBL의 홍규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김현중 콘텀 그 원장님하고 농구 룰에 관한 것, 또 이런 규칙에 관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 가지고 풀어나가는 그런 기회로다가 해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것들 혹은 많이 궁금했던 것들을 풀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할 생각인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도움이 많이 되는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논란이 됐던 그 블락 사건, 네, 네. 이게 블락이야 그 장면 한번 봐볼게요. 자, 이 장면이죠. 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지금 장민국 선수네. 장민국 선수고 그다음에 이제 수비자는 함지훈 선수였죠. 네, 함지훈 선수가 됐고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허재 감독하고 같이 서게 됐죠. 네. 네.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여기 있는데도. 네. 근데 사실 그게 그 뭐 이제 제자 되시는 분들, 선수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보시는데 네. 사실 그렇게 무섭거나 네. 아주 막 그러지는 않거든요. 사실. 아, 네. 저도 이제 잘 알고 네. 있습니다. 저도 같이. 이날은 어쨌든 간에 무척 또 이제 게임도 네. 많이 안 풀리고 또 이랬던 날이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주 예능 쪽에서 굉장히 활약을 잘 하고 네. 있고 또 이제. 일단 지금 점수 차이가 많이 나고 네. 이제 허재 감독님 입장에서는 약간 그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좀 더 이런 모습을 더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걸 또 알고 계시는 그렇죠. 표정이시고. 네. 그게 이제 워낙에 이제 이렇게 그 팀과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의 이게 평행선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뭐 기차 그 레일이라고 할까. 그래서 네. 이게 뭐 서로 너무 가까워져도 그렇고 네. 멀어져도 그렇고 기차가 이제 갈 수 없는 네.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다소 억울한 측면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제 각도에서 봤을 때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슛 쏘는 그 손을 갖다가 네.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방해를 했다든가 그러면 뭐 당연히 네. 파울을 불었겠지만 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슛이 이제 제대로 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블락이라고 보고 그래서 해서 이제 지금 이게 손을 친 게 아니었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제 왼손을 이렇게 거들고 있는 왼손을 네. 접촉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예, 그래서 저는 블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예, 불 낙이냐고. 네. 화제가 됐던 그렇죠. 그런 예, 사건이 그런 있었죠. 상황인데 예. 네, 이거 처음 보면은 이제 예. 그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블락으로 봤기 때문에 블락이라고 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네. 작전 타임 하시라고 그러고 난 이제 빠진 거죠. 예. 굉장히 뭐 이게 이제 내려가면 나오네요. 예. 여기서 볼 때는 잘 예. 모르겠는데 예. 이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네. 이제 뭐니까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은 오른손이 이제 릴리스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상황은 어쨌든 간에 이제 볼이 뭐 밑둥이 났는다든가 이랬을 때 오른손을 안 건드렸네요. 예, 예. 그랬었는데, 지금 같으면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그, 판정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일단 슈터를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제, 상대 선수, 수비 선수가 예를 들어서 이제 팔이 나갔다고 그러면 뭐 당연히 그 콜을 했겠죠. 근데 네, 네. 거의 들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네, 함지훈 선수도 예, 손이 이렇게 확 예, 나간 게 아니고 예. 들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근데 지금 같으면은 네. 보면, 뭐 슈터는 일단은 네. 방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고 파울로 판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그 판정 기준은 이제 뭐가 되냐면 슈터의 손이 이제 제대로 다 릴리스가 안 되고 이게 이제 약간이라도 이제 방해를 받았다. 네. 또 하이파이브가 됐다. 네. 이렇게 됐다 했을 네. 때는 당연히 이제 파울로다가 이제 판정을 네. 하고 있죠. 팔로우스루를 방해를 한 경우. 그렇죠. 네. 근데 수비는 예를 들어서 자기 프레임 안에 있고 네. 공격이 이제 던지면 다 던지고 나서 수비 손을 건드는 경우에는 그거는 파울이 아니죠. 수비 파울이 네. 아닌 네. 거예요. 네. 보통 보면 이제 우리 저 김코치가 이렇게 슛을 쏘는데 네.
볼을 이렇게 달고 들고 있는 손을 갖다가 네. 이렇게 얘가 나오면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파울이 되는 네. 거고 가만히 있는데 쏘고 나서 예 네. 이거는 던진 이제 거는 네. 네. 던지고 나서 던진 거는 뭐 일부 선수들은 또 이렇게 슛 던지고 나서 네. 뭐 그 수비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있으면은 던지고 나서 있으면,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되거든요 그러면 마치 이 수비자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수비가 한 것처럼 예, 예. 한 것처럼 해가지고 속이는 그런 기술자도 플레이도 많죠. 또 있거든요. 예, 그거는 예, 이제 예. 심판분들이 그렇죠. 더 자세히 예, 디테일하게 자세히 예. 해가지고 우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하여간 지금 이렇게 화면을 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왼손이 이렇게 거들고 있는 왼손을 네. 갖다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가만 보면 지금 이쪽에 계시거든요. 오른쪽 뒤편에 살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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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하면은 네. 이쪽에서 이렇게 시선을 볼 때 네. 이렇게 보면은 오른손을 정확히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네. 파울이 아닌 걸로 네. 보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네. 좀 이해가 좀 되고 생각을 해서 위치, 이제 위치상 네. 당연히 블락이라고 네. 이제 저는 봤고 근데 네. 이건 누구시지? 아 이게 동료 심판인데 동료 심판 같은 경우는 이제 동료 심판도 이제 이거를 갖다가 서 있는데 네. 서 있는데 저 뭐야 슈터가 와서 이제 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방해를 주긴 줬죠. 예. 되게 굉장히 멀리 있는 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죠. 아, 그렇구나. 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아. 화면상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농구 경기라는 게 지금 이거는 네.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네. 자세하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레귤러로 보게 되면 그냥 훅 지나가거든요. 이게 슛 쏘고 수비 나오고 이러면서 네. 그냥 확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굉장히 좀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종목에 네, 네. 우리 저 농구 심판들이 사실 그렇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뭐야 지난번에 그 허 감독하고도 만나서 저 그랬는데 서로 간에 한 사람은 화를 많이 내고 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응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네, 네. 사실은 뭐 이렇게 자주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화면인데 이게 이제 뭐 여기저기서 짤로다가 많이 돌아가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이 장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그렇더라고요. 네. 뭐 그때 상황을 이제 다시 돌이켜 보면 네.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네. 나는 당연히 블락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이제 허 감독 입장에서는 파울인데 안 불었으니까 뭐 그렇게 이제 화가 많이 났던 거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전혀 뭐 문제 없으시잖아요. 잘 지내시는 거죠? 아, 그럼요. 개인적으로 네. 보면은 뭐 허 감독이 이제 저보다 2년 이제 후배고 네. 뭐 제가 대학 때 이제 용산고등학교 가서 이제 게임도 막 많이 했었고 뭐 워낙에 또 뛰어난 선수고 네. 또 뭐 그 게임 끝나고 나서 뭐 화 냈다가도 그러고서 뭐 네. 아유 수고했어요 그러고서 가고 이제 허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TG3보에서 선수 때 저는 이제 심판으로다가 선수와 심판 그리고 심판과 감독 이런 아, 관계를 네. 계속 유지를 해왔었죠. 그래서 뭐 사적으로 만나가지고선 뭐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또 몰래 카메라 형식으로 해서 이제 한번 갔을 때 그때가 처음으로 식사하고 처음으로 술도 한잔 했던 네. 네,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그럼 저희가 이제 그 이렇게 논란이 되는 장면들을 뽑아가지고 혹은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다루고 풀어가는 컨텐츠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도움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네. 그 도움 줄 수 있는 방향은 계속해서 이제 그 같이 대화를 통해가지고서 또 이제 영상, 자유영상 네. 보고선 또 하시고 네. 농구 저변 확대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네. 고무적으로 봐요. 그래서 팬분들이 이렇게 이제 룰을 잘 모르시고 보는 거하고 알고 보는 거하고는 네.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알고 보시면은 더욱더 익사이팅하고 스피드하고 정말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그 종목이 농구 경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농구 경기를 보다 많은 분들이 예, 룰을 알고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예. 이제 한국 이런 룰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잡고 네, 바로 잡다 예, 보면은 예. 이제 농구 문화가 바뀌고 예. 문화가 바뀌면 이제 실력 향상이 되고 아, 그렇죠. 그러면 인기도 많아지고 네. 더 재밌게 농구할 수 있고 재밌게 볼 수 있고 예. 이런 걸 목적으로 저희가 이제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 확실히 저희가 한국 농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게요. 또 한편으로 이제 팬분들이 룰을 이제 아시고 보시는 거 하고 네. 또 이제 우리 김코치님처럼 이렇게 이제 유능한 분들이 해가지고 우선 이 룰의 범주 안에서
또 스킬 트레이닝을 해주시면은 네. 또 뭐 엘리트 선수가 됐건 네. 아니면 전문 선수가 됐건 아니면 이렇게 농구를 좋아해서 하시는 분들이 됐건 좀 더 이렇게 룰 안에서 더 즐겁게 네. 농구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코트를 나가서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예. 게더스텝 부분이라든지 예.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해한 부분 제가 이제 반 동호인이거든요. 네. 약간 선출과 동호인 그 중간 경계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 동호회 나가서 농구를 좀 간간히 합니다. 아 많이 하세요? 와 그러면 많이는 못 하고 잘 아시겠네요. 네, 많이는 못 하고 네네. 이제 시간이 안 되니까 이제 간간히 가가지고서 이제 하다 보면은 저한테 와서 네. 자꾸 룰을 많이 여쭤보시고 네. 농구는 못 하시고 계속 룰 설명해 주시고 룰 설명해 주시고 아, 네. 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좀 푸시고 네. 네. 운동 가셔서는 운동만 더 열심히 하시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좋죠. 나가보실까요? 네, 네. 가시죠. 알겠습니다.